안녕하세요, 한상기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차는 현대 신형 벨로스터 1.6 터보입니다. 벨로스터는 국내보다는 미국에서 잘 팔리는 모델이죠. 국내 실적만 놓고 보면은 단종이 돼도 크게 할 말이 없는 모델인데 미국에서는 꾸준하게 팔리고 있습니다. 벨로스터는 미국에서 스포츠카 또는 스포티카로 분류가 되는데 그 세그먼트에서 판매 순위가 대략 5위에서 6위 정도 돼요. 그리고 연간 판매는 2만 대 후반에서 3만 대 중반? 뭐이 정도 되는데, 그러니까 꾸준하게 팔리고 있는 거죠. 최근에 국내 출시된 벨로스터는 2세대에 해당이 되고요. 코드네임은 JS. 그리고 구형 대비 많은 면에서 개선이 됐습니다. 기존의 성격은 유지를 하면서 좀더 운전의 재미를 살렸어요. 신형 벨로스터의 차체 사이즈는 구형과 뭐 거의 비슷한데, 휠베이스나 전고는 동일해요. 그러니까 측면에서 보면은 실루엣이 거의 동일하죠. 그런데 외관에서 풍기는 그 느낌은 구형보다 한층 공격적이고 스포티해요. 헤드램프와 그릴 정도만 보면은 현대가 요즘 쓰고 있는 그 얼굴과 그렇게 크게 차별은 안 되는데 전체적인 실루엣을 보면은 웅크리고 있는 것 같아서 뭔가 힘이 느껴지는 디자인입니다. 그리고 얼핏 봐도 이차 자체가 낮아 보이고 특히 범퍼 하단이 그 땅과 좀 붙어 있는 느낌이죠. 모델은 1.4 터보와 1.6 터보 두 가지가 나오는데 그 외관에서는 1.4 터보와 조금 차별화되는 요소가 있어요. 예를 들면은 그릴 같은 경우에도 1.6 터보 전용이고요. 참고로 지금 보시는 차는 1.6 터보에 최상위 트림인 스포츠 코어, 그리고 거의 모든 옵션이 다 들어간 사양입니다. 색상은 이게 약간 무광인데 이 벨로스터의 디자인과 좀 되게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그리고 1.4와 외관에서 차별화된 요소가 또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뒷바퀴 앞쪽에 붙은 터보 배지죠. 보통 차의 외관을 얘기할 때 앞쪽이 더 두드러지잖아요. 근데 간혹 가다가 뒷모습이 더 예쁜 차가 또는 멋있는 차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벨로스터입니다. 이 뒷모습에 비하면 앞모습은 상대적으로 좀 밋밋하게 느껴지죠. 그만큼 뒤는 디테일이 많고 디자인이 현란한 것 같아요. 범퍼 밑에 적용된 이 디퓨저의 경우에도 꽤 본격적이에요. 보통 디퓨저의 그 과격함 또는 디자인은 차의 출력이나 성격과 비례하는데 이 디퓨저는 꽤나 멋있어요. 구형에 쓰였던 그 가운데 모임 머플러도 그대로 적용이 됐습니다. 벨로스터가 처음 등장할 때 아마 이 센터 머플러가 좀 유행하던 시기였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그리고 뒷모습은 앞보다 더 힘이 느껴지고요. 차를 좀더 넓어 보이게 하는 그런 요소가 있는 것 같아요. 그쭉 이어진 디퓨저 라인 때문에. 그리고 트렁크에는 1.6T가 붙고요. 잘 보이진 않지만 테일램프 측면에 보면은 자그맣게 벨로스터라고 또 새겨져 있습니다. 타이어는 넥센의 엠프리즈 AHA, 사이즈는 둘드로의 40R 18입니다. 벨로스터에서 가장 큰 사이즈고요. 구형과 비교해 보면은 폭이 조금 늘었어요. 구형은 215였죠. 1.6 터보의 스포츠 코어는 미쉐린의 썸머 타이어가 기본인데 이 차는 마이너스 옵션으로 엑스텐 타이어가 끼워져 있어요. 그러니까 올 시즌이죠. 아직까지는 좀 추우니까 올 시즌 타이어가 맞긴 하죠. 알로윌은 디자인이 네 가지가 있는 것 같은데 지금 보시는 이 알로윌 디자인이 그네 가지 중에서 제일 안 예쁜 것 같아요. 홈페이지에 보시면 미쉐린에 조합된 18인치가 있는데 블랙 그게 좀더 멋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TX 패키지에서는 BBS와 OG의 18인치 휠도 고를 수가 있습니다. 이차좀 재밌는 것 중에 하나가 휠 가운데 있는 저 현대 엠블렘 있잖아요. 저게 휠마다 색깔이 달라요. 이거는 빨간색이잖아요. 근데 앞 타이어는 또 파란색이에요. 이게 원래 이런 건지 모르겠네요. 예, 실내의 디자인도 확 달라졌죠. 구형은 말 그대로 지금 보면 한 세대 전인데 신형은 최근에 다른 현대차와 비슷한 디자인이 적용이 됐습니다. 실내를 이루는 플라스틱 소재는 전체적으로 좋은 편은 아니에요. 대체적으로 좀 딱딱합니다. 보통 좋은 소재일수록 좀 부드러운 편인데 벨로스터는 실내의 내장재가 대체적으로 좀 딱딱해요. 이런 대시보드 같은 경우에도 무늬 때문에 그런 면이 좀 희석이 되긴 하는데 전체적으로 보면은 좋은 소재는 아니고요. 대략 비슷한 급이라고 할수 있는 아이서티와 비교를 해도 좀 차이가 있습니다. 아반떼보다도 조금 못한 것 같고요. 여기에 적용된 이 색상은 소재가 정말 좋지 않으면은 시각적으로 그렇게 좋다고 느끼기가 힘든데 이거는 꼭 예전에 그 크라이슬러 차들에 좀 쓰였던 그런 것과 좀 비슷한 느낌이 납니다. 모니터는 최근에 다른 현대차들처럼 돌출형 타입이 적용이 됐고요. 다른 차들과 비교를 해봐도 모니터 주변의 디자인이 그렇게 예쁘진 않죠. 하이그로스를 입히긴 했는데 그 면적이 너무 커서 모니터가 좀 작아 보여요, 실제보다. 그리고 이 하단에 SD맵이랑 비상등이 들어가면서 그렇게 넓어 보이잖아요. 그래서 요즘 추세와는 달리 실제로는 안 그렇지만 직사각형으로 좀 보여요. 그리고 이 모니터를 이렇게 잡고 흔들어 보면은 소리는 또 거의 안 나요. 그러니까 이 조립 마무리는 꽤 좋은 편이라고 하겠습니다. 예, 안에 있는 메뉴는 뭐 다른 현대차 거의 동일하고요. 이 셋업에 들어가면은 다른 현대차에는 없는 메뉴가 있죠. 예를 들면은 바로 이 엔진 사운드인데 이 엔진 사운드를 누르면은
예, 지금은 안 되고요. 드라이브 모드가 스포츠 모드가 됐을 때만 이게 활성화가 됩니다. 지금 스포츠 모드이고요. 엔진 사운드를 누르면은 엔진 사운드도 종류를 일단 기본적으로 세 가지를 고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리파인드, 다이내믹, 익스트림 세 가지가 있고요. 각 모드는 모두 이 볼륨을 0에서부터 20까지 선택을 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거는 그 다른 차들과는 좀 차별화되는 기능이라고 할 수가 있죠. 보통 엔진 사운드를 달리하는 건 있는데 이렇게 좀더 세부적으로 메뉴가 많이 나눠진 거는 그렇게 흔치가 않거든요. 이따가 또 말씀을 드리겠지만 리파인드와 다이내믹, 익스트림은 각각의 엔진 사운드가 조금씩 다른데 개인적으로는 다이내믹이 가장 괜찮은 것 같아요. 이 소리가 싫다 그러면 아예 꺼버리면 되고요. 그리고 들리시는지 모르겠지만 이 모드를 바꾸면은 공개전 때도 그 배기음이 조금씩 달라져요. 그리고 이 음색에 들어가면은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파워풀한 저음역, 스포티한 중음역, 강렬한 고음역, 이거를 다 개별적으로 설정을 할 수가 있어요. 이런 것 같은 경우는 메뉴가 너무 많아서 모르게 설정을 하고 다녀야 될까? 물론 이거는 이제 오너가 되면은 자기가 이제 맞춰서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 위에 메뉴에 들어가면은 마이 엔진 사운드에 저장을 할 수가 있죠.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메뉴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일일이 기억하기 힘들거나 그러면은 메뉴에 저장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가속 페달의 반응도도 이게 세 가지가 있는데, 낮음과 보통 높음이 있는데, 이 차의 성격을 보면은 확실히 높음이 가장 딱 어울리는 것 같아요. 그렇다고 또 이렇게 눈에 두드러질 정도로 이렇게 차이가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여기는 이제 마이 엔진 사운드고요. 그리고 여기 사용자 버튼, 그러니까 즐겨찾기인데, 지금 퍼포먼스 게이지로 설정이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 밑에 쪽에 있는 이 별표시 있잖아요. 이걸 누르면은 바로 퍼포먼스 게이지로 이렇게 이동을 합니다. 실시간으로 터보의 부스트와 지포스, 토크를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운전을 하면서 터보와 지포스 같은 정보를 이렇게 확인하는 재미도 있는 거고요. 여기 메뉴에 들어가면은 단위 설정이 있는데, 터보 같은 경우에는 세 가지, 보통 바가 제일 익숙하긴 하죠. 그리고 토크는 이두 가지가 있는데, 이 NM 뉴턴미터는 유럽이고 LVFT 파운드는 미국인데 우리나라는 킬로그램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왕이면은 킬로그램까지 단위가 있었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사실 이렇게 하면은 NM, LVFT 하면은 잘 감이 안 오잖아요. 참고로 NM, 그러니까 뉴턴미터에서 0.1018을 곱하면은 킬로그램 M이 됩니다. 오디오와 내비의 버튼은 또 위치가 다르죠. 보통 다른 현대차는 모니터 주변에 있는데 옆에 있거나, 네, 밸런스터는 이 밑쪽으로 내려왔고요. 그리고 주요 버튼은 다른 현대차가 대동소이한데, 이 버튼의 소재라든가 눌렀을 때의 이 작동감은 확실히 다른 현대차보다는 좀 못해요. 공조장치도 이렇게 사용하기 되게 편한 디자인이에요. 그러니까 한눈에 잘 들어옵니다. 다만 이 공조장치 액정이 없기 때문에 그건 좀 아쉽죠. 780 2.2 디젤 때도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 공조장치 액정이 없으면은 내가 지금 운전을 하다가 이게 지금 몇 도인지, 바람새가 몇 단인지 이걸 좀 까먹을 때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건좀 불편하죠. 실내에서 특징적인 것 중에 하나가 여기가 이제 비대칭 디자인이죠. 그러니까 이쪽이 더 이렇게 후악 하고 튀어올랐어요. 거의 막혀있는 그런 느낌이죠. 그리고 기어레버 앞쪽의 공간은 무선 충전 패드를 겸하고 있는데, 일단 공간 자체가 넉넉하고요. 이 무선 충전 패드의 디자인은 현대 기아차에선 처음 보는 것 같은데, 제가 어제 오늘 운전해서 보니까 이게 가장 편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냐하면은 여기 지금 공간이 넓고, 이렇게 놓으면은 운전하는 상황, 그리고 충전하는 상황에서도 핸드폰이 잘 보이거든요. 그리고 생각보다 핸드폰이 이 패드에 잘 붙어 있어요. 지금 여기가 지금 이렇게 얕잖아요. 그래서 빨리 달리거나 코너 돌고 오르면 저게 떨어질 것 같은데 꼭 그렇진 않더라고요. 밸러스터 역시 무선 충전이 돼 있는 상태에서 시동을 끄고 이렇게 문을 열면은 이렇게 안내 멘트가 나오는데, 사실 시동을 끄고 문을 열지 않아도 좀 한참 있으면은 똑같이 안내 멘트가 나오긴 합니다. 그리고 이 안쪽에는 C볼트와 USB, AUX, 급속 충전 USB가 있습니다. 기어레버 주변의 디자인은 조금 다른데, 예를 들면은 드라이브 모드의 버튼의 위치가 좀 달라졌어요. 그러니까 보통 현대기아차는 드라이브 모드 버튼이 대략 이쪽 부근 어디에 있었는데, 이거는 좀더 가깝게 있죠. 심지어는 드라이브 모드가 좀더 누르기 쉬우라고 약간 이렇게 경사가 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 보면은 좀 세심하게 신경을 쓴것 같아요. 이 차는 이제 풀옵션이어서 통풍과 열선 3단계, 그리고 운전대 열선도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컵홀더는 기어레버 뒤에 있고요. 이 뒤쪽에 있는 게좀더 작은데, 이 뒤에 있는 게좀 작아서 그런지 이거 잡아주는 이 날개 있잖아요. 이것도 두 개밖에 없네요. 컵홀더는 좀 깊은 편에서 병 같은 걸 넣었을 때 지지가 잘 되는 편입니다. 센터 콘솔 박스의 용량은 차 사이즈에 맞는 수준이고요. 물론 이렇게 500ml 병을 넣고서 이게 다치진 않는데, 이렇게 하면은 다치죠. 예, 운전대는 차 사이즈에 맞는 적당한 수준이고요. 디자인도 좀 스포티합니다. 그리고 운전자가 운전하면서
보통 이 부분을 가장 많이 잡잖아요. 그러니까 가장 많이 잡는 부분이 좀 푹신푹신해요. 이거는 그 산타페보다 낫네요. 푹신푹신하고 펀칭도 돼 있고. 그리고 운전대 제공된 이 버튼들도 조작감이 괜찮은 편이고요. 스티어링 휠에는 패들 시프트도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림 안쪽에 이 바늘 있잖아요. 이게 지금 벌써 터졌어요. 이 차가 지금 400km밖에 안 뛴 차인데 여기 지금 터져갖고 이렇게 부풀이 막 이렇게 일어났죠. 이게 지금 균일하게 터진 게 아니고 여기만 그래요. 다른 데도 괜찮거든요. 저기도 좀 터졌네요. 헤드업 디스플레이는 컴바이너 타입인데 상위 모델에 사용하는 것보다는 시인성은 아무래도 떨어지죠. 물론 없는 것보다는 뭐 100번 낫지만요. 지금은 표시 높이가 8 정도로 돼 있는 거고요. 그리고 여기에 표시되는 정보도 주행 경로나 도로 정보, 주행 보조, 차량 안전 정보 이렇게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차에 없는 게 있죠. 그러니까 스포츠 모드 디스플레이, S모드라든가 스포츠 모드에서는 회전기도 같이 나타나는데 이러면은 시인성이 상당히 좋죠. 보통 HUD에 이런 회전기까지 같이 나타나는 경우가 별로 없는데 회전기까지 같이 표시가 되는 거는 꽤 시인성이 좋은 거죠. 이 헤드업 디스플레이 컴바인의 경우에는 아예 이 버튼을 눌러서 아예 수납을 할 수도 있거든요. 올라오는데 소리는 좀 큰 편이네요. 시트의 크기는 넉넉한 편인데 그 몸을 잡아주는 기능성이 그렇게 썩 좋다고 느껴지진 않아요. 그리고 가죽의 질도 좀 평범한 편이고, 그리고 시트백 상단에는 터보라고 또 새겨져 있군요. 조절은 전동과 수동이 반반씩이에요. 그러니까 시트 높낮이 조절과 요추는 전동인데 이 등받이 각도는 수동입니다. 이 안전벨트가 이쪽 B필러에서 나오는 거 보면은 이 차는 확실히 쿠페 같죠. 이쪽에서만 보면은. 그리고 레버를 당겨서 등받이 이렇게 젖히면은 이 정도의 공간이 생기는데, 이 차는 저쪽에 이제 문이 하나가 있으니까 굳이 뭐 이쪽으로 들어갈 필요는 없겠죠. 스티어링 칼럼 왼쪽에는 계기판 발기조절과 HUD 사각지대 경고장치, 그리고 차선 유지장치 버튼이 모여 있고요. 그리고 가속 페달이 오르간 타입이 아닌 건 좀 아쉽고요. 풋레스트는 상당히 널찍한 편입니다. 익히 아시는 것처럼 벨로스터는 문이 비대칭인데 이쪽에 문이 하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운전석의 도어는 상당히 커요. 그러니까 길죠. 그리고 보통 차들을 보면 여기를 이렇게 수납 공간 같이 쓰잖아요. 여기도 다른 차들의 그 평균에 비해서 굉장히 크죠. 예, 유리는 운전석만 상하향 원터치인데 구형도 이랬죠. 이쪽 문의 손잡이는 여기에 있고요. 이거는 이제 스파크라든가 예전에 알파로메오도 이쪽에 있었던 것 같은데, 어쨌든 이쪽에 문은 두 개예요. 그러니까 이 반대쪽에 있는 문은 보조의 개념이라고 할 수가 있죠. 이 차를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2열의 공간은 좀 호불호가 나뉠 것 같은데, 확실한 거는 구형보다는 조금 좋아졌어요. 거주성이. 운전석 시트를 제 포지션으로 맞췄을 경우에 2열의 무릎 공간은 주먹이 하나가 이제 들어가는 정도인데, 이거는 아반떼와 비슷하거나 조금 못하거나 그렇습니다. 그리고 머리 공간 같은 경우에는 이게 아반떼보다도 좁아요. 아반떼가 사실 주먹이 하나 꽉 끼게 들어가는데 이 차는 주먹이 아예 안 들어가요. 들어갈 수가 없어요. 구형에 비하면은 이 머리 공간이 조금 여유가 생긴 편이에요. 구형의 경우에는 머리를 헤드레스트에 딱 붙여야지 안 닿는데, 지금은 살짝 띄어도 이렇게 머리가 천정에 닿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구형보다는 조금 좋아졌죠. 등받이 각도는 적당한 수준이고요. 그렇지만 성인이 2열에 넉넉하게 앉아갈 수 있는 그런 공간은 아닙니다. 그리고 가운데 컵홀더가 있기 때문에 2열에는 두 명밖에 앉을 수가 없고요. 2열에는 따로 송풍문은 없습니다. 구형보다 좋아진 것 중에 하나가 이 썬루프인데, 구형의 경우에는 열리는 거는 원터치였는데 닫는 거는 안 그랬거든요. 근데 신형은 닫는 것도 전부 원터치고요. 그리고 제 기억이 좀 정확한지 모르겠는데 구형에 비하면 이 썬루프의 면적 자체도 좀 넓어진 것 같아요. 벨로스터는 트렁크 개폐 버튼이 여기 있습니다. 트렁크 용량은 이 차의 사이즈를 생각을 하면 꽤 큰 것 같아요. 일단 육안으로 보기에는 트렁크 용량이 상당합니다. 그러니까 꽤 깊어요. 그리고 2열 시트를 접으면 이 정도의 공간이 생기는데, 이 트렁크와 2열 시트가 좀 층이 있죠. 물론 이 차 이렇게 중요한 건 아니지만요. 그리고 이 차가 비슷한 급의 다른 현대차와 비교를 해봐도 이 트렁크 쪽의 소재가 좀 떨어지네요. 예, 가솔린 엔진이지만 그 평균에 비하면은 그 엔진 소리는 좀 들어오는 편이에요. 공회전에서. 그리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 차는 이렇게 정숙성이랑은 좀 거리가 있고요. 방음에 그렇게 크게 신경을 쓴 차는 아니죠. 이 공회전 때는 이 운전대라든가 이 시트로 좀 가늘게 진동은 있는 편이에요. 그리고 아까 실내 설명할 때 잠시 말씀을 드렸는데, 이 공회전 때 드라이브 모드를 컴포트에서 스포츠 모드로 바꾸면 이렇게 배기음이 약간 둥둥둥둥한 소리가 이렇게 좀 가늘게 들려오고요. 그리고 스포츠 모드에서는 진동도 약간 좀 더 커져요. 파워트레인은 아이서티, 아반떼 스포츠와 공유를 하는데, 그러니까 1.6 직분사 터보와 7단 듀얼 클러치로 조합이 되죠. 1.6L 터보 엔진의 최고 출력은 204마력이고 최애 토크는 27인데, 이게
수치로만 보면은 구형과 똑같아요. 그런데 자세히 보면은 최대 토크가 나오는 그 구간이 조금 달라요. 예를 들면은 구형의 경우에는 똑같은 최대 토크라도 1750에서 4500 그 사이에서 나왔는데 이 신형은 1500에서 4500 사이에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 최대 토크가 나오는 구간이 조금 낮아지고 조금 넓어진 거죠. 이게 아마 ECU 매핑이라든가 그 터빈의 사이즈 변경이 있지 않았을까 싶어요. 거기다가 이 차는 그 현대차로는 처음으로 오버부스트 기능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오버부스트 때는 최대 토크가 28로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엔진은 뭐 i30나 아반떼 스포츠와 공유를 하지만 이 차가 좀 더 스포티한 성격이잖아요. 그러니까 그에 맞춰서 좀 더 엔진에 좀 신경을 쓴 것 같아요. 이 차가 듀얼 클러치인데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i30와 같이 쓰잖아요. 그 i30 1.4와 비교를 해보면은 i30 1.4는 저속에서 약간 좀 이렇게 꿀렁임이 있었는데 이 차는 그런 꿀렁임이 약간은 좀 더 줄은 것 같아요. 특별히 신경 쓰지 않고 달린다면은 딱히 자동 변속기가 큰 차이가 없다고 생각이 되는데 물론 저속에서 좀 약간의 좀 더 지체 현상은 있긴 해요. 7단 듀얼 클러치는 기본적인 세팅이 비슷해 갖고 대략 속도가 한 70 정도만 돼도 7단에 물려요. 그러니까 연비를 생각을 해서 좀 일찍 물리는 거죠. 그리고 D 모드 상태에서도 이렇게 단수가 계속 표시가 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이 차는 소음에 대해서는 좀 관대해야 돼요. 왜냐면은 전체적인 좀 방음이 부족하거든요. 대략 이 길을 지금 80 정도로 달리면은 타이어 소음이 좀 많이 올라오거든요. 이 차가 지금 올시즌 타이어라서 이렇지 아마 미쉐린 썸머 타이어면은 이거보다 좀 더 소리가 더 많이 올라오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엔진 소리도 있고 컴포트 모드에서도 이렇게 좀 천천히 대략 뭐 한 2000rpm 이하로 달려도 배기음이 좀 가늘게 들리는 편이고요. 같은 속도에서 스포츠 모드로 바꾸면은 배기음이 약간 좀 더 들리죠. 근데 뭐 아이서티 N이나 벨로스타 N처럼 그렇게 배기음이 막 펑펑 터지고 그렇진 않습니다. 이 최대 토크가 1500rpm에서 나온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정속 주행을 하면은 회전수가 2000 또는 그 2002 이상으로 올라가도 천천히 달리면 이 터보 부스트는 계속 0이죠. 그리고 제가 급가속을 하면서 이 최대 부스트를 얼마나 쓰나 한번 보니까 최대한 0.98바 1바까지는 잘 안 가고 0.98바 정도 쓰는 것 같더라고요. 하체 같은 경우에는 상하의 움직임이 적은 편입니다. 그러니까 i30 1.4는 물론 아반떼 스포츠보다도 이 상하의 움직임이 좀 더 적은 게 아닌가. 그러니까 롤이 별로 없어요. 그리고 이런 좀 자잘한 요철에도 좀 이렇게 상하로 좀 흔들리는 게 있고요. 그러니까 평상적인 승차감에서는 좀 불리하다고 할 수가 있죠. 제가 어제 오늘 이 차로 코너를 한 두 번 돌아보니까 확실히 이 차 성격에 맞게 스포티하게 세팅이 잘 됐어요. 차가 한쪽으로 이렇게 많이 기울어진 상황에서 보통 현대기아차 평균을 생각을 하면은 엔진 그 힘을 좀 살려주는 양이 한층 더 많고 코너 하나 갖고 좀 단정하긴 그렇지만 아반떼 스포츠보다도 좀 더 스포티하지 않나. 그리고 몇 번 돌아보니까 코너에서 이렇게 좀 차를 던져도 웬만해서는 좀 이렇게 미끄러지지 않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확실히 이 차는 코너를 도는 재미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구형과 비교해 보면은 월등히 운전의 재미를 잘 살렸죠. i30 1.4 시승할 때 이 차가 가끔 가다가 코너에서 이렇게 살짝 안으로 감기는 그런 모션이 있다고 했잖아요. 이 차 역시도 마찬가지인데 이 벨로스터는 그거보다 조금 더 자주 나타나는 것 같아요. 그게 그렇다고 그게 불안한 건 아니고요. 적정한 선에서 이렇게 잘 제어를 합니다. 이 차에서 엔진 소리를 빼놓을 수가 없는데 지금은 컴포트 모드입니다. 컴포트 모드에서 잠시 가속을 해보면은 소리가 약간 좀 베이스 톤인데 그렇게 좀 깔끔하거나 그런 소리는 아니고 매력적인 소리는 아니거든요. 약간 좀 탁하다고나 할까? 근데 스포츠 모드에서 엔진 사운드를 리파인드로 하면은 이거는 그렇게 큰 차이는 없는 것 같고요. 오히려 이게 다이내믹으로 했을 때 좀 더 우렁차고 밑으로 깔려요. 그리고 익스트림은 제가 이제 임의로 소리를 가장 크게 20으로 해놓은 상태인데 소리가 확실하게 크죠. 근데 개인적으로는 저는 다이내믹이 그 중에서 제일 괜찮은 것 같고요. 가속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이 차의 동력 성능이 상당히 탁월한데 구형은 물론 같은 파워트레인의 아반떼 스포츠보다 더 좋고 그리고 2.0 터보 엔진 있잖아요. 그 차들보다도 더 좋아요. 특히 좀 더 놀라운 게 고속으로 올라갈수록 차이가 더 많이 벌어지거든요. 보통 이제 차가 가벼우면은 뭐 상위 모델보다 초반 가속력은 비슷할 수 있어요. 근데
후반으로 가면 좀 벌어지게 마련인데 이 차는 후반으로 가면은 2.0 터보 차들보다 더 빨라요. 그러니까 대략 정지에서 200km까지는 아반떼 스포츠보다 한 5초 정도가 빠르거든요. 근데 200에서 230까지의 그 구간이 힘을 되게 잘 받아요. 그러니까 벨로스타 1.6 터보의 그 후속 가속력은 상당히 인상적이라고 하겠습니다. 0에서 230까지로 끊으면은 2.0 터보 차들, 뭐 K5나 소나타 터보보다 대략 뭐 한 10초 정도가 빨라요. 그러니까 엄청 빠른 거죠. 동급에서도 상당히 좋은 수준이라고 하겠습니다. 지금 코너는 제가 약간 실수를 해갖고 좀 속도가 좀 많이 높은 상태에서 진입을 했는데 그때는 오히려 더 안쪽으로 살짝 더 꺾이네요. 그리고 이게 좀 진부한 편인데 이 코너에서 운전대를 꺾는 대로 그 앞머리가 꺾여요. 물론 요즘 차들이 다 평균적으로 그 회전 성능이 좋아지긴 했는데 현대에도 그렇고 이 벨로스터는 그 중에서도 좀 더 신경을 많이 써서 세팅한 차 같습니다. 예, 좀 전에 좌우 코너에서 거의 끝까지 갔네요, 지포스가. 이 차는 저속에서 거동이 되게 가벼워요. 그러니까 가속페달 많이 안 밟아도 되게 쉽게 움직이거든요. 그러니까 차 자체가 처음부터 좀 가볍다 하는 느낌이 들고요. 반면에 고속까지 쭉 가속을 해보면은 이 차가 배기량에 맞지 않게 꽤 큰 토크로 이렇게 밀어붙이고 있다, 좀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그리고 고속 안정성의 경우에는 충분히 좋은 수준인데 i30라든가 아반떼 스포츠보다 보편적인 운전자들이 좀 더 편하게 고속으로 직진할 수 있는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보통 하체 좀 딱딱하면 좀 통통 튄다고 하잖아요. 좀 그렇다 보니까 그 고속으로 직진할 때 앞서 말한 차들에 비해서는 좀 떨어진다고 느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차만 딱 놓고 오면은 뭐 벨로스터 1.6 터보도 충분히 고속 안정성이 괜찮은 편이고요. 참고로 좀 전까지는 계속 엔진이 그 다이내믹이었는데 확실히 이렇게 풀가속을 하니까 좀 시끄럽긴 하네요. 소리가 음량이 너무 큰 것 같아요. 예, 지금까지는 그 다이내믹이 14로 돼 있었는데 물론 이 음량을 이렇게 줄일 수는 있죠. 이 차는 리어 서스펜션이 멀티링크인데 보편적인 차들과는 달리 멀티링크가 승차감이 아니라 운동 성능을 위한 거죠. 아반떼 스포츠처럼. 그래서 운전을 해보면 가장 근접한 차가 아반떼 스포츠가 아닌가 싶은데 코너 한두 개만 돌아서는 뭐가 더 낫다라고 좀 단정해서 말씀을 드리기가 좀 어렵거든요. 그런데 아반떼 스포츠보다는 조금 더 괜찮지 않나 싶어요. 이 차로 이렇게 코너를 좀 빨리 진입을 하면은 이 차 역시도 언더스티어가 나긴 나는데 근데 수습은 좀 빨리 돼요. 보통 언더스티어가 나면은 좀 수습이 다 되긴 하죠. 요즘에 전자장비가 있어서 되긴 하는데 이제 그 수습하는 그 처리 속도가 좀 있거든요. 근데 이 차는 언더스티어가 나도 운전대 이렇게 꺾으면은 자세를 이제 바로 잡잖아요. 그렇게 잡는 속도가 비교적 빠른 편이에요. 확실히 이게 코너 돌아보면은 차가 작은 게 확실히 유리하긴 합니다. 거기서 그 아반떼 스포츠와 조금의 좀 차이도 있는 것 같아요. 이 타이어가 그 노면에 닿는 느낌이라든가 그게 보통 이게 운전대로 이렇게 전해지잖아요. 차가 미끄러질 것 같거나 그런 느낌은 또 안 들어요. 예, 연비 얘기를 잠시 해보면은 뭐 같은 파워트레인의 아반떼 스포츠와 뭐 거의 비슷합니다. 시속 90km로 정속 주행하면은 대략 18에서 20km 사이의 순간 연비가 나오는데 이거는 아반떼 스포츠보다 약간 좋은 것 같긴 한데 반면에 시속 110에서는 이 차가 한 14, 15 이 정도 나오거든요. 그건 또 아반떼 스포츠보다 조금 못한 것 같아요. 근데 물론 이거는 같은 노면에서 했다고 해도 그 온도 차이가 좀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그 편차는 뭐 감안을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차의 성격을 감안을 하면은 뭐 이런 정속주행 연비는 뭐 괜찮은 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 이 차도 풀옵션이라서 차선 유지장치가 적용이 됐는데 그 차선 가운데로 지키고 가는 능력이 괜찮은 편이에요. 지금은 약간 완만하게 굽은 길인데 차선 중앙을 좀 잘 지켜요. 예, 어제 오늘 신형 벨로스터를 시승을 해봤는데요. 구형에 비하면 확실히 모든 면에서 좋아졌네요. 사실 전 구형 벨로스터에 대한 기억이 별로 좋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그 차가 처음 났을 때 1.6 그 자연업기를 먼저 타봤는데 그 차가 별로였거든요. 왜냐하면은 그 당시에는 차가 스포티했는데 생긴 건 근데 실제로 달리기 성능은 되게 평범했고 뭐 아반떼와 별로 다르지 않았고 나가는 것도 뭐 그냥 비슷했고 거기다가 제 기억에 그 현대 기아의 건식 듀얼 클러치가 처음 쓰인 게 아마 벨로스터인가 그랬을 거예요. 근데 어쨌거나 하여튼 그
듀얼 클러치도 뭐 그냥 별로 인상적이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터보를 타긴 했지만 전체적으로 보면은 벨로스터가 그렇게 썩 땡기는 차는 아니었어요. 그런데 이 신형은 구형보다 훨씬 스포티하고 잘 달리는 것은 물론 지금 비슷한 급의 뭐 아반떼 스포츠도 있잖아요. i30는 1.6은 제가 못타서 말씀을 못 드리겠고 그 아반떼 스포츠와 비교를 해도 얘가 좀 더 스포티하고 하드코어하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얘가 천천히 달려도 좀 빨리 달리는 것 같거든요. 실제 가속도 빠르지만 체감도 빠르고 운전의 재미라는 측면에서 보면은 다른 차와 좀 이렇게 차별화되는 그리고 어필하는 그런 요소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한 가지 좀 약간 의아한 거는 속도가 좀 덜 나와요. 그게 어떤 이유인지 잘 모르겠는데 확실히 어제보다는 속도가 좀 덜 나와요. 그리고 단점으로는 이게 잡소리가 좀 있어요. 사실 구형도 잡소리에 대한 이슈가 좀 있었잖아요. 근데 이 차 역시도 잡소리가 좀 간헐적으로 들려요. 예를 들면은 뭐 윈드실드에서도 그렇고 저쪽 뒤쪽에 그 이어시트 아래쪽? 그 부분인 것 같은데 그쪽에서도 간헐적으로 생기고 물론 이 차 성격을 감안하면은 뭐 어느 정도 소리나 그런 건 좀 감안할 만하지만 이게 간헐적으로 들리는 잡소리 같은 경우에는 차를 이렇게 운행하는 입장에서는 스트레스가 될 만한 부분이죠. 그리고 새 차 냄새도 좀 있고요. 같은 현대차 중에서도 아반떼 스포츠도 있고 아이서트 1.0도 있잖아요. 이런 차들과 이제 비교해서 선택을 하려면은 좀 고민이 될 것 같은데 일단 확실한 거는 i30와는 좀 성격이 좀 달라요. i30는 얘에 비하면은 상대적으로 좀 더 편하게 타는 타입이고 물론 제가 1.6은 못 타봤지만 그래서 가장 근접한 그 비교 상대를 꼽자면 아반떼 스포츠인데 아반떼 스포츠와 비교하면은 얘가 좀 더 스포티하고 무엇보다도 그 도어 레이아웃이라든가 스타일링 이런 데서 좀 차이가 있죠. 하체에도 좀 차이가 있는 것 같고 최저 트림으로 비교를 하자면은 얘가 아반떼 스포츠보다 조금 비싼데 그 비싼 값은 좀 추가된 더 편의장비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반떼 스포츠에는 없는 뭐 엔진 사운드라든가 이런 퍼포먼스 게이지 이런 게 있고 실제로 주행성도 좀 더 좋긴 하고요. 그러니까 이런 면에서 보면은 아반떼 스포츠 대신에 선택할 만하기도 한데 그 가격차만큼의 그런 메리트가 있느냐는 이제 각자 판단을 하셔야 되겠죠. 또 하나 이제 빼놓을 수 없는 게 희소성이죠. 이 차가 구형보다는 많이 팔릴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이게 많이 팔릴 수 있는 볼륨 그런 성격은 아니거든요. 일단 이 차가 쿠페라고 생각을 하면은 실용성에서는 아반떼 스포츠보다는 좀 못하죠. 그러니까 이 차를 굳이 구분을 하자면 4도 해치백인데 이런 레이아웃이 그렇게 흔치가 않아요. 그래서 그런 개성까지 같이 추구하시는 분들은 아반떼 스포츠보다는 벨로스터가 더 낫지 않을까. 일단 외관에서 좀 차별화가 많이 되고요. 사실 아반떼 스포츠는 아반떼와 그렇게 크게 차별화되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벨로스터 같은 경우에는 딱 보면은 특히 뒷모습 같은 경우에는 이제 현대차 라인업 중에서도 차별화가 되니까 그런 면에서 보면은 더 선택할 수 있는 그 메리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이로써 현대 신형 벨로스터 1.6 터보의 시승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